여러분, 오하! 오라이TV 예슬입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OS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발표했는데요. 사실 저도 아이패드 미니 5가 있으니까 바로 이 공개된 베타 버전을 설치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아이패드 OS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자, 오늘은 특별하게 5분, 단 5분 안에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패드 OS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고요. 혹시 아이폰 iOS 13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창 이동하셔서 서인님께서 리뷰한 그 리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디어 아이패드에서도 홈화면에 위젯이 땡겼습니다. 이 위젯 기능은 고정을 할 수 있고 옆으로 땡겨서 불러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젯 화면을 고정으로 시키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날씨, 미세먼지, 알람을 고정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이 위젯 고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편집에 들어가셔서 고정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젯은 가로 모드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이번 아이패드 OS에서 가장 큰 핵심 업데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멀티태스킹 기능입니다. 애플에서는 이 기능을 슬라이드 오버 스플릿 뷰라고 불리는데요. 아이패드 OS에서 추가된 슬라이드 오버는 슬라이드 오버를 호출한 앱들을 추가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스플릿 뷰입니다. 화면에 동시에 두 개의 앱을 켜는 건데요. 그 전 버전에서도 이게 지원이 됐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앱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 앱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양쪽에 띄어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했습니다. 세 번째, 드디어 마우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지원하는 마우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C 마우스처럼 기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우선 마우스 커서도 이상하게 생겼고, PC에서 쓰는 오른쪽 버튼이 아닌 아이패드의 기능 설정용으로만 쓸 수 있어서 사실상 왼쪽 버튼 하나로만 사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들을 파일 앱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에 파일을 옮기려면 노트북을 이용해서 옮기거나 아예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는 C타입 메모리를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아이패드 미니는 별도 젠더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앱에서 USB 메모리를 연결하면 메모리 안에 있는 동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확장자 MP4로 제한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파리 PC 브라우저 지원과 다운로드 매니저 지원입니다. 큰 화면을 두고 휑한 모바일 화면으로 사용했던 전 버전과 달리 PC와 동일한 데스크탑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매니저가 생겨서 PC처럼 파일을 다운받으면 iCloud 앱에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터치 키보드에 편리한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두 손가락을 쫙 오므리면 키보드가 작아져서 한 손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터치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손가락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취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취소 복귀가 되고요. 또 여기서 세 손가락을 오므리면 복사, 펼치면 붙여넣기가 되더라고요. 아, 요거 잘 활용하면 이 문서 작업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이번 아이패드 OS뿐만 아니라 맥 OS가 카탈리나로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에서는 사이드카로 부르고 단순히 듀얼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플 펜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터치만 안 된다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파 인증과 비슷한 유럽의 EEC에서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 5개가 등장했는데요. 단순 모델명만 공개해서 어떤 아이패드인지는 사실
사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 2019년 기준 9.7형 아이패드하고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지 않았으니까 저로서는 이 둘 중에 모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사이트 루머에 의하면 9.7형 아이패드가 새롭게 7.2형 아이패드로 출시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린 아이패드 OS가 노트북의 버금가는 강력한 기능을 담고 있으니까 10.2인치로 출시가 된다면 더욱 강력한 신형 아이패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신형 아이패드에 관한 정보는 앞으로 입수되는 대로 추가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5분 동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패드 OS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아래창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제품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